네, 광주 지역 대학 축구팀들이 올해 뛰어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호남대는 축의 대학 연맹전 우승을 차지했고 광주대는 올봄 전국대회 8강에 올랐습니다. 이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겹겹이 쌓인 수비수 사이로 찔러준 패스를 침착하게 골로 연계시킵니다. 빠른 공격 템포와 물샐틈 없는 빗장 수비가 강점인 호남대 축구부는 지난 27일 축의 대학 연맹전 결승에서 중앙대를 꺾고 우승했습니다. 일단 저희가 남들보다 조직력 훈련을 더 많이 한 건 사실이고요. 그런 훈련들이 경기장에 나가서 그 팀에 맞는 전술을 사용한 것 같아요. 호남대는 7번의 전국대회 우승과 7번의 준우승을 차지한 명문팀으로 우뚝 섰습니다. 저희 호남대학교 축구부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많은 지원을 해주시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지 않았나 일단 항상 감사드리게 생각하고 좋은 성적으로 거두고 졸업하고 싶습니다. 지난해 전국체전 동메달을 따낸 광주대학교 축구부도 지난 2월 충계대학연맹전에서 8강에 오르는 등 대학 축구 신흥강자로 떠올랐습니다. 치밀한 공격과 강한 체력을 앞세운 광주대는 현재 대학 축구 유리그에서 1위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네, 감독님과 저희가 같이 호흡이 잘 어우러지고 남들보다 더 많은 운동량으로 저희가 더 좋은 성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광주대는 이달 말까지 일본 대학리그 최상위 팀인 오태몬 가꾸인 대학 축구부와 합동훈련을 하면서 하반기 대회를 앞두고 기량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일단 일본 팀이 공격적으로 많이 나와서 저희가 수비를 많이 강화했고요. 남은 경기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국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광주 지역 대학 축구팀들은 오는 10월과 11월 이달에 예정된 전국체전과 대학 축구 왕중왕전에서 또 한 번의 신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KBC 이준호입니다.